안녕하세요. 김수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멋지아 골목입니다. 오늘은 그 삽교천에 있는 삽교공원, 여기에 함상공원에 와 있습니다. 예산, 당진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함상공원에서 풍경을 좀 담아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삽교천의 함상공원 정상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쭉 부축함과 여기는 이제 전주함과 이제 전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다른 함. 두 개의 함이 있습니다. 전 구축함, 전주함하고 이게 하여튼 두 개의 함정이 있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그 군수물자 같은 물품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전주함 구축함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배를 이렇게 좀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잠깐 그 올라갔다 와 보겠습니다. 구축함, 함정. 함정 가고 있는데, 함정, 함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쭉 보니까 여기 여기가 함장실입니다. 함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냄새가 쿠키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이 함장실의 풍경입니다. 함장실의 관람 방향이고요. 여기 이게 조경실. 여기가 가장 높은 함장실의 선원 함장이죠. 함장 명칭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함장실의 그 풍경. 도도 있고요. 그 건물이 오래된 배여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예, 보는 건가 봅니다. 예, 여기서 함정에서 보고요. 다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이구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그 풍경을, 주위 풍경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상류의 여러 가지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화산암을 이제 대한민국 화산암의 모습입니다. 여기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위에는 이제 배가 있죠, 배가.
뭔지 모르는데 가스통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산암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산암 주위 풍경이죠. 여긴 서해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대교가 멀리서 보이고요. 여기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가 멀리서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도 말참수 망원경이 있으시고 보죠. 이 풍경입니다. 워낙 큰 배여가지고 배 두 대가 구축한 것, 화산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늘이 져서 물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많이 떨어지는 화산암입니다. 여기는 응대부고, 이게 화산암에서 이제 여기 높고 있는 중입니다. 화산암의 풍경입니다. 예, 이젠 화산암에서 나와서 화산암의 풍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암 도착함. 화산암과 구축함의 풍경입니다. 여기에는 뭐 거의 시멘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포체험도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포 수지. 예, 음악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포의 그 정상에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포는, 여기 한포가 있군요. 한포의 상태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포, 여기도 한포가 있군요. 거미줄이 많이 있네요.
네, 한포 사격장, 한포 사격을 볼 수 있는 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포가 있고요. 저기에 그 탑이 있고, 전체적인 그 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축함과 그 해초함은 화산암의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화산암과 구축암, 화산암과 구축암에서 길이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함상카페, 함상공원, 예산의 그 삽기천에 있는 함상공원에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